오늘은 살짝 돌출형 눈매를 잡아보는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. 눈 메이크업에 아이섀도우를 어느 부분까지 올리는지, 어떤 섀도우를 써서 화사해 보이게 메이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브러쉬와 섀도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예쁘게 틀을 잡아주시고요. 빈 부분을 살짝 메꿔주세요. 눈썹이 어두울 때는 밝은색 눈썹 마스카라를 이용해서요, 살짝 쓸어주시면 좋은데요. 눈썹이 진해서 인상이 강해 보이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에요. 하이라이트 이용해서 눈썹 뼈 있는 부분과 들어간 부분에 조금 밝게 한 번 더 연출을 해주시고요. 펜슬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을 떴을 때 가장 튀어나온 부분까지 그려주시는 게 예쁘게 연출하는 방법이에요. 젤 라이너를 이용해서 라인을 또렷하게 잡아줄게요. 젤 라이너로 라인을 빼실 때는 눈매가 살짝 길어 보이게 조금 긴 듯한 느낌으로 빼주시는 게 눈매를 훨씬 더 예쁘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. 살짝 돌출된 눈 부분에는 펄감이 없는 섀도우를 이용해서 펜슬 섀도우 그린 부분까지 그라데이션 시켜주세요. 그리고 그 윗부분에 베이지톤 섀도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면 돼요. 펜슬을 이용하지 마시고 섀도우를 이용해서 언더라인을 한 번 더 연결을 해줄게요. 떴을 때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피곤해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요. 살짝 펄감이 있는 밝은색 섀도우를 이용해서 튀어나온 부분은 되도록이면 닿지 않게 움푹 들어간 부분만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예요. 뷰러를 이용해서 눈썹을 좀 많이 컬을 잡아서 올려주세요. 이런 돌출형 눈에는 컬을 좀 많이 잡아서 아찔하게 위로 올려주시면 조금 더 보완되는 연출법이 될 수 있어요.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뿌리 쪽부터 꼼꼼하게 올려주실게요.